개념을 배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모입니다. 모형으로 되어져 있고요. 자, 이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연결수모형입니다. 이렇게 백모형, 십모형, 낱개모형들을 블럭처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연결수모형이 많이 나와졌습니다. 연결수모형 중에서 이런 다양한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구입하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. 블럭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개수에 비해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활용도 높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쌓아서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양하게 연결수모형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수모형도 있고요. 러닝 리소스의 수모형입니다. 여기에 들어가면 입체처럼 보여져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. 박스가 이렇게 큰데 열어보면 수모형이 자석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구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